시청자님 반갑습니다. 오늘 또 저희가 특별한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. 본인 직접 한번 본인 한번 소개를 한번 introduce myself 한번 yeah.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let me introduce myself. 안녕하세요. 저는 모델 겸 필라테스 강사를 하고 있는 최시은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모델도 하시고 네, 필라테스 강사 일도 하고 강사도 하고 계시고 네. 야, 일단 굉장히 약간 좀 자기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 또 그런 직업이잖아, 맞죠? 그럼요. 어떻게 좀 약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어떻게 좀 나를 관리할까? 어떻게 좀 관리하시는지 한번. 하루에 한 끼 저는 먹어요. 한 끼만 딱. 네, 이게 근데 회원님들한테는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긴 한데 근데 저는 모델 일도 같이 하고 있는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조금 과하게 좀 더 과하게 네. 좋습니다. 오늘 컨셉이 약간 좀 일본 좀 약간 여고생 컨셉인가요, 혹시 오늘? 아, 하지메 마시테 도조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. 네, 머리를 잘랐는데 사람들이 일본인 아니냐고 뭐 그런 느낌이 나나봐요. 그런가 보죠. 그렇죠. 네. 아니, 또 일본 모델 느낌이란 게 사실 한국 남자들이 약간 그 일본 모델에 대한 그런 동경이 있습니다. 항상. 아, 소데스카. 그렇죠, 그렇죠. 항상 어릴 때 약간 접했던 그런 영상물이 항상 일본 영상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. 죄송해요. 그렇죠. 뭐 일본어 한 번씩 해줘야 되나? 하는 그렇죠. 게 나을까요? 아예 뭐 괜찮습니다. 뭐 오뎅 국물 푸칠러 데스. 아리가토 고자이마스. 스메키리 이빠이 데스. 오케이 오케이. 고니지와. 바케스로 이마카. 좋습니다. 네. 처음엔 모델을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주변 권유로 인해서 자연미인 대회라는 대회를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. 자연미인 대회요? 네, 성인이 돼서. 네. 근데 나갔는데 어떻게 거기 대표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또 컨택이 된 거죠. 근데 그 일로 뭔가 여기저기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는데 뭔가 그렇게 프리랜서로 하나둘씩 하다 보니까 모델의 비중도 조금 더 차지하게 된 게 커지면서 네, 그렇게 그래서, 됐습니다. 야, 그래서 네. 그때 그분에게 말씀드렸나요? 사실 저 자연 미인 아니에요 라고? 아, 그 진작 얘기를 하고 나갔죠. 저 사실 눈 조금 고쳤고요. 뭐 조금 했어요. 네, 아, 그런 식으로? 근데 쌍수 정도는 오케이, 봐줄 수 있는? 쌍수까지는? 네, 쌍수까지는 오케이. 그렇죠. 혹시나 쌍욕은요? 갑자기 대여도 중에 쌍욕을 하는 거 그거는 괜찮나요? 아, 그래서 그런지 입을 여물게 하더라고요. 안 되는 부분이었나 봐요. 말을 하지 말라고. 다 이유가 있었네. 전문 용어 여물게가 나와. 여물게. 뭐 소도 아니고 저 여물게라고 되게 전문 용어거든요. 그렇죠? 야, 입 여물어 이런 거. 그렇죠. 제가 또 전문직이잖아요. 전문 용어를. 아, 전문 용어로. 뭐 좀 개 중에서 좀 이렇게 좀 했던 사람도 있었다. 저는 좀 미리 다 쳐내요. 그런 거를. 그래서 딱 그 공간 외적인 만남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. 더 말도 안 되는 대화 가면은 그냥 결혼해 버린다고 하고. 그냥 일하는 사이니까 거기서 딱 끝. 굳이 연을 더 이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? 그래서 약간 일적으로는 그런 거 거의 없다? 네. 뭐 지금 이 유튜브 촬영하는 이것도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? 네. 뭐 그럴 일 전혀 없겠네요. 네. 톤이 갑자기 네. 환희에 가득 차. 네. 결연한 의지. 네. 순간 여군인 줄 알았어요. 필라테스 강사의 이상형. 근데 외모는 솔직히 껍데기에 불가능하잖아요. 그렇죠.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외모가 뭐 월등히 뛰어나다고 해서 감정이 자라난다거나 막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물론 처음에는 보면은 좋겠죠, 잘생기고 그러면. 그렇죠.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외적인 거는 정말 일체 안 보고 딱 정말 내면 뭐 정신이 건강하고 몸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. 네, 이것만. 아까 껍데기는 상관없다 말씀하셨으니까 진짜로 주변에서는 야, 솔직히 너 못생겼어 그 남자 네가 훨씬 아까워 라고 좀 얘기를 들을 정도로 좀 그런 분도 계셨다 혹시?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. 진짜 너무 외모 안 보구나. 그러면 우리 시은씨 같은 경우는 모델이 무조건 잘생긴 남자를 원하고 이런 거는 좀 아니다, 사람마다 좀 다른데 나는 그렇진 않다? 그럼요. 모델도 그냥 하나의 직업일 뿐인걸요. 그렇죠.
옛날에 그 이나영이 했던 얘기가 떠오르네요. 이나영이 했던 말 중에서 저는 남자 외모 안 봐요 라고 하고 원민과 결혼하자. 갑자기 그 경우가 좀 떠오르네요. 이나영이 이렇게 되게 자꾸 웃겨주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세히 있어요. 되게 웃겨주니까 좀 웃기지만 웃기지만 진짜 별로다. 그리고 또 마트 갔는데 마트 그 이제 계산하시는 아주머니한테 얼마면 돼 응? 이거 내가 다 살 테니까 죄송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, 좋습니다.